피부 고민 해결을 위한 긴급 솔루션 뷰티 고민 상담소. 피부 상태가 많이 나빠져서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성공할 수 있죠? 자신감 찾아오기. 짠! 여기가 어디냐면요. 예.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여대예요. 저희가 뷰티바이브를 시작한 지 100일이 돼서 그걸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 기획을 했지요. 스타일 업! 매력 업! 상큼 발랄 여대생을 위한 뷰티 어택! 머리에 대해서 고민이나 염색할 때 색깔. 숱도 없고요. 머리가 네. 진짜 얇아요. 탈색을 두 번을 하고. 오후 2시에 시간 되시는 분, 강당으로 오실래요? 예뻐지는 거 박수 드릴게요. 봐요. 이거 못 봤어. 가면 안 돼. 아,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구만. 아, 저. 너 이따 와. 라는 그런 코너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는 화보 촬영장 아니에요? 맞아.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멤버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주인공분이 여기 계시다고 들어서 저도 찾아왔거든요. 저기서 촬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나 봐. 약간 이 느낌인데, 그런 거지? 손도 좀 과감하게 움직여보고. 근데 표정이 많이 안 좋아. 제가 은미하고 몇 번 촬영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촬영을 지금 해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어떤 액션 같은 것들도 표정도 약간 밝지가 않고 뭔가 이 고민을 좀 해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긴급 처방 SOS 찾아가는 뷰티 고민 상담소. 네, 안녕하십니까? 뷰티바이블에서 뷰티 에디터 관리와 진행을 책임지는 든든한 뷰티 에디터 정아 기자. 뷰티바이블의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연기자 주연 기자입니다. 연기자? 네. 네. 저희가 그동안 몇 차례 동안 네. 시청자분들의 뷰티 고민을 듣고 그 솔루션을 찾아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은 정보를 얻게 되면서 똑똑해지고요. 저 좀 예뻐지고 있는 기분이 드는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많이 예뻐졌어요. 첫 해보다. 저네? 에? 그렇죠. 홍콩도 좀 못생겼죠? 네, 피부도 많이 좋아지고 네네. 예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네. 항상 뷰티 그 아지트에서만 네. 고민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찾아왔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뷰티 고민 왜 이래? 네. 그만 웃어요. 죄송해요. 네. 찾아가는 뷰티 고민 상담소라고나 네. 할까요? 일단 저희가 발로 뛰는 거 하면 또 저희 아니겠습니까? 전문이잖아요. 그쵸. 네, 기자의 기본이죠. 손으로 뛰질 않았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뷰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아까 저희가 살짝 화보 촬영하시는 거를 봤어요.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이은미라고 합니다. 고민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게끔 하셨는지. 제가 네. 어릴 때부터 활동을 했는데요. 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제 관리가 소홀해져서 그런지 피부가 상태가 많이 나빠져서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활동한 양도 많이 줄어들고. 나이를 먹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몇 살이에요? 그럼 몇 살이에요? 나 지금 네. 깜짝 놀랐어. 몇 살이에요? 서른만 안 넘어봐. 23살. 먹을 만큼 먹었네. 네, 저희가 아까 전에 이렇게 촬영하시는 모습을 쭉 지켜봤는데 확실히 조금 자신감이 많이 네. 없어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일단 저희 뷰티 아지트로 모시고 가서요. 자세한 은미 씨의 또 고민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만 믿고 한번 따라오세요. 네. 네. 가봅시다. 네, 갑시다. 정확한 뷰티 고민 상담을 위해 뷰티 아지트로 이동. 저희가 일단 은미 씨의 고민을 듣고 왔는데 이거를 뭔가 해결책을 드리려면은 더 확실히 고민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모델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땐 피부도 좋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를 해서 뭐 활동도 많이 하고 자신감도 넘쳤었는데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네요.
네. 근데 보니까는 피부 고민도 고민인데 그 고민 때문에 좀 자신감이 없어진 게 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일종의 슬럼프 같은 거 있잖아, 왜 우리도. 막 피부 안 좋아지면은 카메라 앞에 설 때 좀 카메라 제대로 못 보겠고 시선을 좀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자신감도 없어지고. 다 이해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당연하죠. 무엇보다 아무래도 사진 촬영을 하면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더 예민해요. 그래서 뭐 모공이나 블랙헤드 같은 부분 때문에 좀 우울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럼 은미 씨는 이제 중요한 촬영을 앞두고 있을 때 이것만은 꼭 한다라는 그런 피부 관리법이 따로 있어요? 밤샘 촬영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맞아, 맞아. 힘들어서 거의 안 씻고 자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저희 멤버도 맞아, 맞아. 못 지우고 평소에 그럼 모공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모공이 넓은 사람이 피지나 블랙헤드 제거를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더 넓어진단 말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 그건 아닌데, 그죠? 잘못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혀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모공 관리를 자주 해주지 않으면은 그 안에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모공이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좀 꾸준히 해주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에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해봅시다. 네, 일단 머리를 좀 묶을까요? 좋았어요. 됐나요? 네, 됐어요. 아우, 예뻐요. 자, 그러면 제가 보호팩을 발라드릴게요. 되게 부드럽게 잘 발려져요. 느낌이 어때요? 촉촉해요. 바르는데도 좀 촉촉해요. 모공 관리만 열심히 해도 피부가 정말 좋아 보이고 네. 메이크업을 해도 들뜨지도 않고 괜찮은데 평소에 관리를 너무 안 했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관리할 때예요. 금방이다 너. 미안해요. 반말이 나왔네. 자신감 상실의 원인. 블랙헤드와 노폐물에 숨어있는 모공을 찾아 꼼꼼히 터치! 됐어요. 다 발랐어요. 다 발랐죠? 네. 어때요? 지금 제가 연탄팩을 다 발랐는데 느낌이 어때요? 약간 조여지는 느낌 들어요? 탄탄하게 좀 조여주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럴 때 표정을 쓰면 안 돼요. 주름 생겨요? 네. 웃지 말아요. 팩을 다 발랐으니까 15분 정도 있으면은 이 팩이 굳을 거예요. 네, 이 팩이 굳는 동안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이 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트러블이 난 곳이나 피지가 많은 T존 부위에만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급할 때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르기 좀 귀찮을 때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별로 네. 띵띵띵 이렇게 트러블 안 되면 바르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부분적인 관리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5분 후 네, 이제 슬슬 15분이 지난 것 같은데요. 한번 팩을 씻어내볼까요? 네. 네. 물에 한번 씻어주세요. 팩을 지울 때는 자극이 가지 않도록 부드럽게 롤링. 뭔가 확 조여고 있었던 그 피부를 물로 씻어내면서 이제 연탄팩이 다 지워졌어요. 이렇게 연탄팩 해봤는데 어떤 것 같아요? 개운하고 그 탄탄이 조여지는 느낌도 들고 생각보다 좀 촉촉해서 또 놀랬고요. 확실히 모공 조여진 느낌이 들어요. 네네. 들죠? 네. 깨끗한 모공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관리해 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팩을 한 다음에는 피부결을 정돈해주고 피부를 진정시켜줘야 돼요. 그럼 제가 에센스를 바로 발라드릴게요. 어때요? 촉촉하고 네. 모공이 딱 조여지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피부 걱정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또 뿌듯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까 은미 씨가 이런 모공뿐만 아니라 다크서클도 고민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다크서클 때문에 피부가 괜히 좀 더 칙칙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제가 그래서 은미 씨의 다크서클을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많이 준비했네요. 아이패치예요. 다크서클 있으면은 화장이 번진 것처럼 약간 너구리 같은 눈으로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다크서클이 이렇게 약간
집게 있으면은 너 어디 아프냐. 그치. 그리고 너 어디 아프니? 너 어디 아프니? 무슨 일 있냐고 막 그러고 피곤해 보인다고. 맨날 피곤하다, 뭐 아파 보인다 이런 얘기 듣는 거 되게 네. 싫거든요. 되게 건강하고 하나도 안 피곤, 잠도 많이 잤는데. 오늘 되게 무슨 일 있어 보이는데. 아 그래요? 잠깐만. 이게 보면 놀라지 말아요. 약간 복숭아 통조림 같지 않나? 어, 그거 아니야? 홍도? 홍도. 홍도. 아 왜 그게 또 영혼을 두고 오셨군요. 갑자기 홍도에 울지 마라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뭔가 반짝반짝한 게 그쵸?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피부에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은미 씨한테 네. 해드릴게요. 오! 맛있게 우와. 생겼어. 젤리 같아요. 어, 푸딩 같아. 봐봐요. 이제 다크서클을 위해서.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되게 금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굉장히 반짝반짝해요. 짠! 오. 그리고 보면 이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트러블이 좀 있는 곳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살짝 이마 부분에 구멍기가 있어서 붙이는 거예요. 한 번에 두 가지를 이렇게 케어할 수 있으니까 네.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크서클도 완화되고 그리고 트러블도 진정되고. 임무 씨 어때요? 지금? 피부에 쫙 발라붙는 느낌인데 쿨링 효과 있는 것 같이 시원해요. 아 맞아요. 그렇게 얼굴에 좀 열기가 달아올랐을 때 그럴 때 사용하셔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겔 타입으로 돼 있으니까 더 뭔가 이렇게 밀착력 있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많이 좀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오, 탱탱해. 이거 좀 얇아진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패치가 얇아졌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는 이게 흡수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네, 요즘 이렇게 부분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날그날 필요에 따라서 본인에 맞게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준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은미 씨. 제가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케어하고 있었던 것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더 관리를 해서 네. 자신감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아, 그쵸. 맞아요. 관리하면 더 된다니까요. 좀 관리하면 다 예뻐져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저희가 선물을 은미 씨한테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이 아이템을 가지고 열심히 피부 관리를 해주세요. 네. 미션. 성공할 수 있죠? 네, 진짜죠. 자신감 찾아오기. 아, 지금 좀 자신감이 좀 생겼어, 아까보다, 그치? 맞아, 맞아. 사진도 찍어보고 뷰티 일기도 이렇게 쓰면 확실히 좋아지는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잘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 은미 씨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요. 안녕! 피부 자신감을 되찾기 위한 7일간의 프로젝트. 긴급 처방받은 솔루션으로 일주일간 홈 모공 케어 도전! 일주일 후 화보 촬영장에서 다시 만난 주인공! 노력의 결실을 맺은 듯 한층 화사해진 피부톤! 전만 해도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어쩔 땐 두렵기도 했는데 이제는 피부에 자신감도 생기고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사진도 훨씬 더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카메라 앞에서 더 당당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서 예쁜 모습으로 예쁘게 활동하고 싶어요. 뷰티바이블 정아주연 기자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회 A+ 뷰티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수석 에디터 정아 기자. 네, 모범 기자 리즈 기자. 뷰티 장학생 가은 기자입니다. 짠! 여기가 어디냐면요. 예.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여대예요. 저희가 여기를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죠? 그렇죠. 저희가 뷰티바이블을 시작한 지 100일이 돼서 그걸 기념으로 특별 기획을 했지요. 많은 여성분들이 트렌드를 따라가고 아름다워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쁜 일이에요. 네. 그렇지만 너무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만의 개성이 없어지는 여자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뷰티의 정보를 좀 아는 언니들로서 여기 계신 여대생들에게
매력을 좀 더 뽐낼 수 있는 그런 비법도 전수해드리고요. 그리고 예쁘게 스타일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함께 진행해볼까요? 하나, 둘, 셋.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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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운 카리스마, 메이크업 아티스트 최랑. 유니크한 스타일, 헤어 디자이너 건희. 네, 오늘 저희가 여기서 자신의 매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해 드릴 건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여기가 여대잖아요. 네네. 그리고 2014년 SS 트렌드를 반영한 여대생들이 가장 좀 재미나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그런 룩을 오늘 네. 소개해 드릴 거예요. 와~ 좋아요. 헤어 선생님은요? 아, 이제 새학기가 됐고 이제 미팅도 많이 가고 소개팅도 많이 할 텐데 조금 더 러블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조금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걸 제가 많이 고쳐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변신시켜줄 여대생들을 좀 찾으러 여기 돌아다녀 볼까요? 네네. 네네. 네. 다 같이 돌아다녀야 되나? 아니요, 팀을 나눠야죠.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전 좀 많은 거 싫어해가지고. 저도요. 저도 많은 거 싫으니까 저는 남자 선생님이랑 갈게요. 저는 버림받는 거 아니요, 저는 최랑 선생님이랑 갈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저를 도와줘야 할래요. 전 정하시나요? 아, 왜요? 나 알잖아요. 언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왜요? 저 지금 선택 받은 거 보셨죠? 나갈까요? 나 진짜 저 가고 싶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 한 분씩 전문가분들이 따로 네. 가시니까 네. 메이크업 팀하고 그리고 헤어 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다니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저는 가은 기자를 도와서 가은 기자와 저와 최란 선생님 네. 같이 다니고 우리는 탈색 팀. 네, 리지 씨랑 권희 선생님이랑 같이. 네, 그럼 저희 빨리 갔다가요. 얼른 다시 모이는 걸로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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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안녕. 네. 안녕. 안녕. 같은 방 일로 갈게요. 완전 지금 분내신데 오빠 여자친구랑 데이트 가야죠. 여자친구 없어요? 없어요. 알았어. 안녕하세요. 예쁘니까 우리 한 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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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성신여대 경영학과 조은샘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가 지금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새학기라서 네. 좀 이쁘게 변신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뭔가 고민이 있으면 들어드리려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데 혹시 머리나 뭐 고민이 있으세요? 아, 저는 제가 태어나서 염색을 딱 한 번밖에 안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한 게 첫 염색인데 색깔을 고를 때 엄청 고민했어요. 저랑 어울리는 그런 머리 색깔을 몰라서 근데 뭔가 확 변하고는 싶은데 결국 주춤주춤하다가 그냥 제일 무난한 색으로 했거든요. 정해져 있는 그런 거 있어요. 뭐 피부톤에 대한 뭐 염색 그 어울리는 색깔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또 이쁘잖아요. 이쁜 사람 뭘 해도 다 이뻐. 나처럼? 아니? 나 지금 뭘? 선생님인데 솔직히. 장난하나 진짜. 진짜로 근데 여러 가지를 도전해봐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죠. 그쵸. 2시에 피동에서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시간 있다 보시면은 해볼 수가 있어요. 색깔 말해줘요? 그럼요. 아 진짜요? 제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우선 이거 받으시고요. 구호 하나 외쳤어요. 시작! 너 이따 와! 네, 꼭 갈게요. 네. 좀 이따 봐요. 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메이크오버 주인공을 찾아 캠퍼스 내부 탐방 드립. 저기 왠지 이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원래 카페는 좀 이쁜 친구들이 많이 하거든요.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여대생들이만 다니는 카페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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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애프터스쿨 뷰티 바이브 촬영한 거고요. 둘이 자매예요? 맞아요. 잘했어. 혹시 헤어나 이런 쪽에 고민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아니, 얼굴이 땡그래서 뭐지? 앞머리 기르면 이상한데 이마가 넓어서 앞머리는 자르고 싶어.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근데 앞머리를 지금 자르시게 되면은 얼굴이 좀 동그래서 더 동그래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가르마를 바꿔보세요. 가르마를 바꿔서 말릴 때 약간 여기 뿌리를 잡아서 이렇게 말려주시면은 조금 더 여성스러우실 것 같아요. 가르마는 바꿔줘야 돼요. 계속 여기만 하면 여기 빠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쪽을 하셨으면은 한동안 또 바꿔주셔야 돼요. 너무 한쪽으로 하게 되면은 머릿결이 이렇게 갈라져갖고 여기가 더 보이거든요. 6년도 입자 이제는 혼자 앉아계신데 왜? 저희가 왜 하냐면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애프터스쿨에 뷰티바이브를 촬영하러 왔는데 이제 여대생들의 이제 헤어 고민을 이제 상담해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네. 아
딱 봤는데 제일 눈에 띄더라고. 고민이 제일 많을 것 같아. 네. 그 단발을 잘랐는데 뭔가 좀 어정쩡해져서 보니까 그래서 앞머리를 만들까 고민돼서. 얼굴형이 약간 각진형이거든요. 그래서 단발로 자른 건 잘 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단발로 자르게 되면 이제 각진 이런 부분을 이제 커버가 할 수가 있어서 앞머리가 잘 어울리는 얼굴은 이제 얼굴이 이제 얼굴형이 길거나 이런 분들이 앞머리를 해갖고 얼굴 좀 작아 보이는 형태였는데 얼굴형 같은 걸 보면은 굳이 앞머리로 스타일은 안 내도 될 것 같거든요. 뿌리. 뿌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염색. 이걸 꼭 모시죠? 저희가 준비한 거는 우리가 VIP 카드가 있어요. 또 따로 숨겨진 카드가 있지. 아니라 그냥 아무나 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 여기요. 넌 꼭 와야 돼요. 네. 또 보세요. 너무 꼬가. 꼭 와. 네. 봄에 맞는 이제 저희가 스타일링을 준비를 해놨거든요.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스타일링해서 조금 더 변화를 시켜줄 거니까 꼭 오세요. 네, 자, 이따가 봬요. 네, 안녕. 네, 저희는 이제 학생분들을 만나러 여기 학생 식당에 와 있어요. 네. 굉장히 풋풋한 느낌이 일단 먼저 드네요. 네. 분명히 지금 나이 또래에 뷰티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버리다 어려워. 그쵸. 일단 다 식사 중이긴 한데 네. 뭐 어떠겠어요? 저희는 일하는 중이니까 네. 도움 청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겠어요. 허분하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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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중인데 죄송해요. 네. 보니까 여기 친구분들도 다 또래예요, 그렇죠? 네. 또래분들이에요. 이름이랑 몇 학년? 3학년 메이크업 디자인과. 메이크업 디자인과요? 아, 저는 3학년 생활문화 소비자과 김선아입니다. 아, 김선아 씨. 네. 아무래도 지금 나이 또래면은 이제 뷰티에 관해서 고민이나 그런 게 많잖아요. 네. 요즘 고민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아, 저는 얼굴 특성상 여기 턱이 좀 넓은 편이어서 화장으로 어떻게 가릴 수 있을지 그거 방법을 좀 배우고 싶어요. 아, 네. 턱을 찍고. 살 찐 거 그냥 빼시면 되세요. 일단 쉐이딩을 보통 되게 많이 어둡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테크닉이고 사실은 기존에 쓰고 있는 파우더보다 한 두 단계 정도 어두운 거를 사용을 해서 파우더 마치 원래 피부가 살짝 어두운 것처럼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T존이랑 콧대를 좀 살려주면 얼굴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진짜. 이걸로 주세요. 이걸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안 돼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럼요. 코를 어떡하게 하고 이거 완전 네, 이거 어떤 걸 써야 하는지. 그렇죠. 네. 그거는 이따 오면 얘기해 줄 테니까 넌 이따 꼭 와. 너 꼭 와야 돼. 너 꼭. 네. 화이팅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너도 이따 와. 네. 또 보세요. 아, 너도 감사합니다. 같이 손잡고 와요. 네. 안녕. 맛있게 먹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뻐라, 예뻐라. 이름이랑 무슨과 무슨 학년인지. 문화예술 경영학과 13학번 송예슬입니다. 13학번이 뭐예요? 저 9학번인데. 선생님. 우리가 지금 뷰티 고민을 조금 해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학생분들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혹시 평소에 고민되고 있는 그런 부분 있어요? 제 눈썹이 네네. 없어요. 아, 진짜? 약간 모양도 막 나고 좀. 저도 눈썹이 좀 없어서 되게 힘든데 네. 지금 조금 여기 좀 내려 처지게 일부러 그리신 건 아니시죠? 저 그냥 막 그려요? 아, 진짜요? 모양이 조금 웃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조금 재밌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얼굴이 그거를 조금 교정을 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눈이 예쁘시잖아요. 아, 그래요? 이번 트렌드가 약간 컬러 라이너로 포인트를 주는 거거든요. 아, 저 주황색 아이라이너 샀어요. 오! 이제 그걸 찾는데 이게 못하겠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 친구는 너는 꼭 와야겠지. 저기에 꼭! 넌 꼭 와야 돼. 오? 이따 오면은 더 디테일한 뷰티 비법을 전수해 줄 거예요. 네. 꼭 보는 걸로? 꼭! 안녕하세요. 와, 여기서 또 저희가 학생들을 만났네요. 네, 예쁘시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이름이랑 몇 학번? 저는 교육학과 21살 황혜리입니다.
아니 내 주변에 그 가은이 20살이잖아요. 네. 계속 있는데 뭔가 왜 이렇게 더 풋풋하지? 가은이보다? 내가 너무 찔들었어. 네, 네. 요즘 뷰티에 관해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아, 저는 이제 21살이니까 화장품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섀도우 사려고 하면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이게 잘 어울리고 그리고 펄 같은 거 잘못하면 눈이 너무 부어 보여.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을지. 이분은 극과 극을 오갈 수 있는 그죠? 얼굴이죠. 청순에서 섹시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얼굴인데. 그러니까 보통 펄 같은 경우에는 뭐 눈두덩이 전체에 바르거나 언더에 전체에 바르게 되면 동양인들은 굉장히 부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영역이랑 포인트가 있어요. 예, 그거를 잘 알고 쓰시면은 눈이 좀 덜 부어 보일 수 있고 섀도우 컬러를 쓰실 때도 아이섀도우의 색상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사실 못 쓰시는 거거든요. 뭘 써야 될지 모르니까 컬러를 커플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 미디움 컬러랑 밝은 컬러랑 이렇게 믹스해서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딥한 컬러와 미디움 컬러를 이제 섞어서 쓰시면은 좀 쉽게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어요. 학생들을 오늘 제대로 만나는데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네. 친구도 선생님이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어때요? 그렇죠. 그렇죠. 해드려야죠, 당연히. 그러면 이 친구도 넌 꺼봐. 꺼지고 싶으면 너 이따 와. 며칠 좀 아는 언니들. 뷰티 고민을 더 많이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꼭 와주세요. 혹시 머리에 대해서 고민이나 이런 거 있어요? 염색할 때 색깔. 제가 보면 쓸데 없고요. 머리가 네. 진짜 얇아요. 염색, 파마, 매직 왔다 갔다 하니까. 탈색을 두 번을 하고 머릿결이 계속 상하고. 오후 2시에 시간 되시는 분. 키도롱 강당으로 오실래요? 네. 예뻐지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좋아요. 남자친구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를 쓰시요? 이거 진짜 예뻐요. 이거 못 받는 사람. 곧 시작하거든요. 저희 다 같이 강당으로 가도 될까요? 가자. 지금 가자. 아,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구만. 아, 저 가면 안 돼. 일단 2시에 꼭 오세요. 이따가 2시에 꼭 오세요. 예뻐서 지고 싶은 사람 와요. 2014 SS 시즌. 컬러풀한 스타일로 나만의 유니크한 매력을 뽐낼 수 있는 특별한 메이크오버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패스쿨의 뷰티바이블입니다. 저희가 오전 내내 캠퍼스를 돌면서 이렇게 학생 여러분들의 다양한 뷰티 고민을 들어보면서 너 이따 와 라는 그런 코너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코너를 같이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분들을 일단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헤어 아티스트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최란입니다. 그럼 뷰티 고민을 가진 학생들을 무대로 모셔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뷰티 고민을 들었을 때 그 눈썹 고민인 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를 일단 한번 모셔볼까요? 따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로 와요. 이제 오세요. 자, 아까 전에 어떤 점이 고민이었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눈썹이 없어요. 아, 눈썹은 네, 있는데 네. 잘 그릴지 모른다고 했었지. 네. 매번 그릴 때마다 눈썹 모양이 달라지고 그래서. 일단 눈썹을 요즘 일자 눈썹이 대세잖아요. 굳이 예쁜 눈썹을 다 위아래로 밀어가지고 일자로 만드실 이유는 없거든요. 가장 자연스러우면서 내 얼굴형과 맞게. 이분은 잘 못 그렸다고 하셨지만 잘하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요? 컬러를 맞추셨어요. 모발이랑. 근데 여기서 눈썹 모양을 앞부분에 비해서 뒷부분이 너무 두껍잖아요. 네. 쉐입을 조금 더 잡아서 깔끔하게만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를 위한 눈썹 그리기. 20대 초반의 여대생들이잖아요. 네. 그 여대생의 개성과 청순미를 살릴 수 있는 메이크업으로 오늘 보여드릴 거거든요. 얼굴이 좀 긴 편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일자 눈썹이랑 굉장히 잘 맞는 얼굴형이거든요. 눈썹을 그리시기 전에 펜슬로 한번 내 눈썹이 수평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 수평 밑으로 라인이 내려오면 안 되겠죠. 가드라인 먼저 잡을게요. 눈썹 수평 체크 후 원하는 모양으로 가이드라인 그리기.
가드라인을 먼저 잡은 이후에 모발이랑 비슷한 섀도우 컬러를 사용하시는데 아까 가드라인을 잡은 데를 그대로 메꿔주시면 되거든요. 앞머리를 조금 밑에를 채워준 다음에 끝으로 갈수록 조금 위로 그리세요. 원래 눈썹 그리는 게 좀 네.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죠. 그렇죠. 인상이. 근데 네. 잘못 그리면 막 짠 것 같이 되던데. 본인의 눈썹이랑 맞지 않는데 트렌드를 너무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뭐 눈동자색이나 아니면 요즘에 염색을 많이 하시니까 네, 네. 염색된 모발 컬러와 맞추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제일 세련돼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이 더 있어요. 보통 눈썹을 그리고 나면 베이스 한 개 좀 벗겨지면서 좀 불그스름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베이스하고 남은 파운데이션을 면봉에 조금 붙이세요. 눈썹 뼈 부분 있죠? 네. 여기를 슥슥 지나가 주세요. 보통 눈썹을 진하게 그려서 또렷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 눈썹 뼈 밑부분을 펄이 아닌 약간 파운데이션 질감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도 굉장히 또렷해 보여요. 한쪽 완성됐거든요. 오~ 반대 마무리. 확실히 다르네요. 얼굴형과 어울리는 모양과 컬러를 찾는 것이 눈썹 그리기의 포인트. 다 그리고 나서 거울을 보시고 한번 대보세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기 한다. 블러 처리된다. 어때요, 예슬 씨? 달라요. 달라요? 저 아까 봤을 때랑 되게 다르다, 얘. 맞아. 예뻐졌어. 예쁘네요. 예뻐요. 예뻐졌어. 괜찮아요? 눈썹만으로 세련된 분위기 변신 완료. 2014 SS 시즌은 내추럴한 베이스와 네온 팝 컬러로 아이 메이크업을 포인트를 주는 게 대세인데요. 20대 초반의 여대생들 분이시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분위기와 이미지를 조금 더 개성 있게 살릴 수 있는 컬러 아이라이너로 오늘 메이크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전에 다니면서 선생님이 컬러 라이너 해주고 싶다는 친구 있었잖아요. 네. 황혜림 친구를 모시고 네, 이쪽.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컬러 라이너를 그냥 단독으로 쓰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블랙을 기본적으로 깔아줘야지 눈이 훨씬 더 또렷해 보이거든요. 그럼 블랙 라이너를 먼저 사용하고 그 위에 그 컬러 라이너를 사용해서 포인트 주는 보통 건가요? 그렇게 아시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번에는 달라요. 왜냐하면 컬러 자체가 굉장히 톡톡 튀는 컬러이기 때문에 핑크든 블루든 먼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블랙 컬러? 네, 그 블랙을 그릴 공간을 비워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색상이 섞이지 않으면서 선명해지거든요. 브라운 컬러를 먼저 쌍꺼풀 라인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발라주세요. 굉장히 빨리 마르거든요. 마르기 전에 손가락으로 블렌딩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린 경계선을 허물어주는 거죠. 경계선을 허물어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라인이 보통 블랙으로 라인을 그리더라도 까맣게 그렸다라는 느낌이 나면 촌스러워요. 그렸지만 두껍게 그려도 그라데이션만 잘하면 굉장히 세련돼 보이거든요. 보통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블랙만 쓰지 않아요. 블랙 위에다가 브라운이나 아니면 그레이 맞아. 같은 컬러로 계속 펴주거든요. 맞아. 그 이유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언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양을 바르시면 안 되거든요. 앞쪽 부분은 점막을 따라서 좀 바르시고요. 뒤로 갈수록 조금 도톰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제 블랙으로 들어갈게요. 점막을 먼저 메워주세요. 점막을 그리실 때는 점을 찍듯이. 속눈썹이 이렇게 나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일자로 그릴 수가 없어요. 훨씬 더 꼼꼼하게 그리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점선을 그리듯이 해서 이거를 한 선으로 연결해주시면 되거든요. 블랙 라이너를. 나는 한 이 정도 그리겠다고 표시를 해두는 거죠. 네네. 그리고 아래로 오실게요. 그리고 거기를 그려주는 거예요. 네. 눈꼬리부터 반대로 그려 자연스러운 눈매 연출. 펜슬을 쓸 때는 먼저 라인을 그려준 이후에 면봉을 이용해서 옆을 살짝 빼주면은 라이너가 이렇게 빼져. 이렇게만 하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네. 그린 컬러로 포인트를 줄 건데 과하지 않게. 앞머리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줄게요. 눈꼬리 부분에도 조금 포인트를 줄게요. 펜슬 사용하실 때 면봉은 그냥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네. 저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좀 과하지 않으니까 평소에도 하고 다닐 수 있겠네요. 아,
마스카라로 눈매를 또렷하게 해주시는 거죠. 지금 아이 메이크업이 되게 톡톡 튀잖아요. 네. 근데 립까지 너무 붉은 걸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색을 조금 다운 시켜주는 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거든요. 립스틱 컬러는? 네. 조금 더 연한 핑크로 발라볼게요. 이렇게 네온 팝 컬러를 바를 때는 너무 립 라인을 그린 것처럼 바르면 안 예뻐요. 그러니까 안쪽에서부터 밖으로 갈수록 조금 연하게 약간 물든 듯한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예쁘거든요. 네. 요즘에는 이렇게 편리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립팁을 사용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 되세요. 면봉이 이제 필요 없겠죠? 지금 반이 완성됐어요. 골드 브라운과 블랙 라이너로 유니크한 눈매 완성 후 비비지한 팝 컬러로 나만의 유니크한 매력 업그레이드. 메이크업은 지금 완성이 됐거든요. 오! 굉장히 청순하고 깨끗한 이미지시잖아요. 네, 맞아요. 평소 접해보지 못한 컬러일 것 같아요. 네. 이런 컬러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좀 전에 사용했던 컬러보다 훨씬 더 많이 튀는 컬러를 사용할 거거든요. 퍼플 컬러를 사용해서 톡톡 튀면서도 사랑스러운 그런 메이크업으로 할 거고요. 이 컬러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샵에 블락비라는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번 앨범에 이 컬러 라이너를 좀 많이 사용했어요. 그만큼 대세라는 거겠죠? 블락비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확 살아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작 말씀드릴 거를 듣고 왔어요. 퍼플 컬러가 선사하는 봄 시즌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 분위기. 언더에 제가 지금 약간 실버로 포인트를 줬거든요. 눈 밑에 약간 애교살이 있어 보이는 게 되게 귀엽고 어려 보이잖아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지금 실버로 눈 밑에 포인트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쓰실 때도 약간 실버도 괜찮고 아니면은 샴페인 같은 그런 골드 계열로 언더에 포인트를 주면은 이렇게 웃었을 때 눈 밑에 애교살이 나와 보이면서 굉장히 귀여워 보여요. 피부톤이 좀 붉잖아요. 그래서 약간 퍼플 계열이나 뭐 그린 계열 아니면 블루 계열을 쓰면 잘 어울리는데 여기 만약에 핑크 톤이나 아니면은 오렌지 같은 약간 붉은 계열이 들어가면은 피부가 더 붉어 보여요. 아, 그럼 본인의 피부 톤을 일단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컬러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무조건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온다고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옛날에 왜 색연필 12가지 색깔이 아마 18가지가 막 다 갖고 싶잖아. 약간 그런 것 같지 않아? 저 펜슬.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좀 단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섀도우를 바르고 라이너를 그리고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컬러 펜슬을 이용해서 그냥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퍼플과 실버를 이용한 소개팅 룩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컬러 라이너를 이용해서 좀 봄의 기운이 나는 화사한 화장법을 선생님이 해주셨는데요. 느낌이 어떤지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컬러가 너무 비비드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얼굴에 맞는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눈에 강도 주고 싶었는데 맨날 검은색으로만 하다가 이렇게 컬러감으로 하니까 되게 특징적이었어요. 개성이 네. 느낌이 들었죠. 그럼 뭐 라이너를 사용해서 하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메이크업을 선생님이 끝내주셨어요. 잘 사용하면 본인을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 비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화보 화장 같은 것도 했으니까 자신 있는 포즈 하나씩 부탁해드릴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 기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신 있는 포즈 하나, 둘, 셋. 시간 맞춰서 와주시고 너 꼭 오라고 했는데 네. 진짜 꼭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헤어로 가봐야겠죠? 네. 두 번째 메이크업은 헤어 네. 스타일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화장발보다 더 네. 중요한 게 또 머리빨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여자는 또 머리빨이 좀 네, 있죠. 또 그만큼 머리 스타일로도 얼굴에 굉장히 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 미지 네. 기자, 준비하셨죠? 준비 다 해왔어요. 그렇죠? 네. 믿어도 되죠? 아, 나만 믿어.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대생을 위한
상큼 헤어스타일링. 네, 이제부터는 헤어스타일링을 바꿔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문가가 없이 혼자서도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게 컬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쁘게 더 아름답고 상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막 머리에 컬러 스프레이 같은 걸 뿌리나요? 아니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헤어 크레용. 네, GD 크레용 아니고 헤어 크레용. 여자 아이돌 보면은 컬러가 파스텔 톤도 있고 이런데 그거는 일반 염색으로는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컬러 크레용을 준비해서 염색 대신 조금 이쁘게. 네, 그러면 첫 번째 학생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로 가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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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메이크업 디자인학과 1, 2학번 김연재입니다. 아. 어떤 변화를 주고 싶으세요? 저는 근데 머리카락이 되게 얇아서 네. 원래 미용실 가도 탈색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머리라서요. 튀는 색깔?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큼이로 변신시켜봅시다. 큐! 롤리팝 룩. 헤어 크레용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맨머리에 바르게 되면 가루날림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서 물로 분무기를 약간 적셔주시면 그 가루날림이 조금 덜하고 발색도 더 많이 돼요. 크레용이 꼭 섀도우 같이 생겼어요. 네, 바를 때 유의하실 점에 여기서 발라서 내리는데 그냥 내리게 되면 밑에만 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면서 내려주시면 돼요. 그럼 어떤 컬러로 해보시면 되세요? 지금은 주황. 지금 바뀌는 거 보이세요? 해보셨어요,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일회용인 거죠? 네, 헤어 크레용이 좋은 점이 이거 샴푸를 하면 바로 샴푸하면 깨끗이 되니까 매일 다른 컨셉으로 할 수가 있어서 색깔도 되게 여러 가지라서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조금 더 상큼한 걸로 할 수도 있고 색깔을 다 고루고루 쓰시면 돼요. 자, 자. 보이세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색을 안 했는데 색이 되게 발색이 잘 되네요. 크레용이 네. 지금 얼굴을 살려주고 있어요. 근데 가루가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또 해서 입자를 조금 압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 날리고 옷에도 안 묻고 그렇거든요. 크레용의 사용법은 되게 많아요. 끝부분이나 그라데이션 막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색깔을 섞어서 써도 이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잘 발라두면 발색이 엄청 잘 되거든요. 와, 예쁘다. 우와. 제가 오늘 아이돌로 만들어 드릴게요. 팝 컬러로 밋밋할 수 있는 헤어를 유니크하게 스타일링. 염색 없이 선명해진 컬러에 귀여운 포인트 업. 어두운 톤의 헤어도 핫핑크나 레드 컬러는 발색이 되게 이쁘게 잘 되거든요. 어때요, 친구들은? 귀여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헤어가 아닌데? 어때요, 오늘 이렇게 헤어를 해보셨는데? 아, 이런 머리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스타일인데 도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돌처럼 개성 있고 여대생처럼 상큼한 스타일로 변신 완료! 아까는 기본 머리 색깔이 밝은 친구가 했었잖아요. 네. 다은이는 좀 어둡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발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다은 씨가 여기에 땄잖아요. 이런 것도 포인트로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다은 씨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전 붉은 톤 좋아해요. 레드? 네, 빨간색. 자, 레드. 어두운 톤의 머리에는 핫핑크나 이런 레드도 발색이 되게 잘 되거든요. 어두운 톤이라고 조금 고민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어요. 자, 크레용을 바르겠습니다. 아까처럼 약간 휘벼가면서. 매력 만점 스타일링을 위해 과감하게 세 가지 컬러에 도전! 과연 어떤 헤어스타일이 완성될까? 와, 예뻐요. 네. 예뻐. 그치. 저렇게 머리 땀 걸로 포인트가 돼서
저도 하고 싶어요. 오렌지 캐러멜 활동할 때 하고 싶어요. 변신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헤어 악세서리도 필요 없어요. 신기하다. 기분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헤어를 피스만 붙여봤지 직접 크레용으로 색깔을 입혀본 게 처음인데 이 정도로 은은하게 나오면 평상시에 하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크레용을 꼭 네. 이제 연예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면은 패션 같은 데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을 많이 하셔야 패션도 많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변화를 주고 싶은데 염색으로는 머릿결이 많이 상하잖아요. 이 컬러 크레용만으로도 이렇게 변신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정보인 것 같고 근데 쉽게 다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건희 선생님께서 헤어 크레용을 가지고 너무 이쁘게 변신시켜 주셨는데 어떠세요, 다들? 마음에 들어요. 이쁘죠? 얼굴에 되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네, 이게. 개성 넘치고. 네, 아무나 하면 이 느낌이 안 나서 제가 특별히 초이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톤이 어둡다고 해서 쓸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지성미 있게, 지성룩. 오묘한 매력이 있어요, 지금. 바이올렛 색깔이. 제가 원래 탈색을 두 번이나 한 머리거든요. 지금 화려한 색을 되게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독특한 색깔 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가은이는? 재밌었고 이따 셀카도 많이 찍고 하려고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가은이랑 한번 포즈 한번 칠까요? 올봄 트렌디한 스타일로 나만의 매력을 강조하고 싶다면 자신 있게 도전! 네, 헤어샵에 가지 않고도 크레용을 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개성 있는 룩을 완성시킨 것 같아서 뷰티 에디터로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평소에는 도전하지 못하는 것들을 도전하시면은 훨씬 더 이쁘고 블링블링하고 상큼한 헤어 컬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재밌으셨어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뷰티 어택을 전해드린 정화 기자, 리즈 기자, 강 기자였습니다. 더 예뻐져서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김선생, 이선생입니다. 여러분들께 예쁜 몸매를 가꾸는 비법과 폴댄스의 동작들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4년 SS 베이스 메이크업 트렌드는 그대로 살리면서 저희 오렌지 캐러멜만의 반전 메이크업 대결이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코스메틱 브랜드의 감독 모델이 돼서 지금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